청바지에 빨간 후드티를 입은 듯 예사롭지 않은 패션. 녹색 세상에서 빨간색이라니 눈에 확 들어온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이라 불리는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코스타리카 정글엔 사냥꾼들이 많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최선의 생존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손톱만큼 작다고 해도 빨간색은 어디에 있건 찾아낼 수 있다.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보호색으로 위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구리가 가진 생존 전략이다. 선명한 붉은색을 하고도 녹색의 숲을 거침없이 돌아다닌다. 오히려 나를 봐달라는 듯 과시한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은 왜 빨간색을 선택한 걸까? 뱀이 나타났다. 모든 감각이 사냥을 위해 발달한 능력자다. 블루진은 아무 눈치도 못 챘다. 추격이 시작됐다. 쫓는 녀석만 알고 쫓기는 녀석은 모르는 일방적인 추격자. 아무리 쉬운 사냥감이라고 해도 사냥꾼은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숨을 고르고 사냥을 시작한다. 다행히 아직은 무사하다. 사냥꾼이 어느새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이 블루진의 운명이었을까? 작은 사냥감에도 공을 들인 포식자는 여유롭게 승리를 맛볼 참이다. 왜 뱉어냈을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루진은 달아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한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다. 블루진을 마주한 뱀은 못 본 척 외면하기까지 한다. 이 작고 여린 녀석이 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뱀의 입안에 들어갔던 그 순간 블루진의 반격이 시작됐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의 또 다른 이름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 공격을 당하면 피부에 분비샘에서 땀처럼 독이 흘러나와 포식자가 뱉어내게 만든다. 그렇다면 최후의 승자는 딸기 독화살 개구리일까? 그렇진 않다. 작고 약한 몸뚱아리. 뱀의 강한 힘을 견뎌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가지게 된 걸까? 개구리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죽음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 무리가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빨간색 먹이엔 독이 있다고 코스타리카 정글의 사냥꾼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블루진의 반격을 경험한 뱀은 더 이상 딸기 독화살 개구리를 먹지 않는다. 이제 다른 블루진들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 빨간색 몸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독을 저장할 수 있는 몸은 블루진의 운명을 결정한 자연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어떻게 만들까? 바로 먹이다. 식물은 정도가 다를 뿐 대부분 독성을 지니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글 바닥에 쌓인 입지꺼기를 먹는 작은 곤충들 중에는 식물의 알칼로이드를 몸속에 저장하는 종들이 있다. 바로 흰 개미나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다. 먹이와 함께 섭취한 알칼로이드는 개구리의 몸에서 독성으로 가공되어 피부에 있는 분비샘에 저장된다. 그리고 자극을 받을 때 저장해둔 독은 피부로 흘러나와 포식자를 공격한다. 그러나 선택으로 인한 적응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다른 개구리보다 유난히 작은 몸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얻고 크기를 포기했다. 수컷은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울음주머니를 크게 부풀린다.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수컷의 본능이다. 신방은 가운데에 물 웅덩이가 있는 브로멜리아.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이곳에 알을 낳는다. 습기가 많은 코스타리카 정글의 개구리들은 보통 나뭇잎에 알을 붙여놓는다.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정자를 뿌리면 개구리 부모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포식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도 수십 수백 개의 알을 낳아뒀으니 몇 마리는 살아남지 않을까? 코스타리카 정글에 비가 내린다. 이 비는 새로운 시작. 나뭇잎에 매달려 있던 올챙이는 이제 정말 험난한 세상으로 온몸을 내던진다. 이 순간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약한 동물일수록 많은 양의 알을 낳아
최소한의 생존을 기대한다. 한가운데에서 잎이 뻗어나온 브로멜리아는 그 안에 작은 웅덩이를 만든다. 딸기 도크살 개구리가 짝짓기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독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 블루진은 몸집이 작다. 작은 몸으로 나올 수 있는 알은 한 번에 서너 개뿐. 소중한 알은 아비가 지킨다. 거미는 물론 다른 수컷이 와서 냉큼 먹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중이다. 부화한 올챙이를 키우는 데는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올챙이가 부화된 것을 확인한 수컷은 암컷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제부터 육아 담당은 어미다. 올챙이를 등에 업었다. 이제 안심하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육아방을 찾아 나선다. 먹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올챙이를 업은 어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위다. 나무에 매달린 브로멜리아로 올챙이를 옮겨야 안심이다. 하지만 빗물만 고여있는 브로멜리아엔 먹이가 없다. 어미는 무정란을 낳아 올챙이를 먹이고 키운다. 무사히 올챙이를 옮긴 어미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저 밑에는 아직 부화한 올챙이가 남아있다. 한 마리라도 더 키워내기 위해 어미는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잠시도 쉬지 않는 정글. 더위와 습기는 생명이 살아가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올챙이가 부화한 지 어느새 두 달이 흘렀다. 부모를 쏙 빼닮은 빨간색이다. 어미가 저를 업고 힘겹게 올라온 길을 기억하는 걸까. 초록의 코스타리카 정글로 당당히 뛰어든다. 나무 밑에서 뱀이 햇볕을 쬐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빨간색은 독의 색. 이곳에 사는 뱀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는다. 개구리도 뱀도 서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쫓아가는 것일까? 갓 태어난 이 녀석은 유전자가 인도하는 대로 흰개미를 먹으며 몸에 독을 축적하는 중이다. 갑자기, 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적은 시작됐다. 뱀과 마주쳤지만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뱀이 자꾸 관심을 갖는다. 독이 있는 녀석을 굳이 따라다닌다. 무모한 뱀의 공격이 시작됐다. 독이 있는 블루진은 입안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삼키는 건 불가능하다. 뱉어내질 않는다. 삼킨다. 딸기 독사살 개구리의 독이 무용지물이 됐다. 코스타리카 정글에 사는 갈색 대부리 뱀은 딸기 독사살 개구리의 독에 적응했다. 드디어 블루진의 천적이 등장한 것이다. 자연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딸기 독사살 개구리에게는 독이 선택됐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숙명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딸기 독사살 개구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